재밌습니다. 여기 66편 맞습니까? 4장이에요. 네.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4. 일백인의 초기 시절. 영주 참모진의 도착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 소식이 널리 퍼지는데 거의 1천년이 걸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본부 가까이 있던 부족들은 유란시아에서 새로 거주하는 일백인의 가르침과 행동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의 많은 신화는 이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들이 유란시아에서 초인간으로 다시 인격화된 이 초기 시절에 관한 왜곡된 전설로부터 생겨났다. 행성 바깥에서 온 그런 선생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심각한 장애물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칼리가스티아 일백인, 남자 50명과 여자 50명이 지구에 나타난 기법을 제쳐놓고 초자연 방법을 쓰거나 초인간적 조종에 의존하지 않았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사람들을 자기네들보다 훌륭하니까. 신으로. 옛날에는 뭐 단어는 있긴 있었는데 신이라는 개념이 뭐 분명하지가 않았겠죠. 사람보다 훨씬 나은 존재, 신에 대한 개념은 발달은 안돼 있지만 사람보다 나은 존재로 간주됐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유형 참모들은 여전히 초인간이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특별한 삼중 존재로서 사명을 시작했다. 1. 그들은 형체를 가졌고 비교적 인간이었는데 인류 중에 한 종족의 실제 생명질, 곧 유란시아의 안돈의 생명질을 몸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삼중 존재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첫 번째고 안돈하고 포인타의 생명질을 그 아발론에서 온 외과 의사들이 천사 수송기에 담겨서 잠을 자고 있죠. 잠자고 있는 몸에다가 생명질을 살짝 부어놓은 아담도 그게 한 키가 한 2m 40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거예요. 예, 키가 아담이요. 예. 2미터 40이면 큰 거예요. 2m 40, 2m 40. 2미터 40. 2m가 예, 넘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제 원시인들이 좀 이렇게 뭐 우리 정도의 체격이었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좀 특별하게 그렇죠. 체형이 크, 예, 네. 큰, 그 체형만 가지고도 그냥 그 뭐, 초인간이라는. 근데, 여기 영주의 참모진들도 굉장히 큰 존재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잘 뽑아놓은 사람들이었겠죠. 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몸은 그러니까 그 사타니아에서 온 사타니아 그 예루샘에서 온그 존재들이 몸은 만들어 놨고 몸속에 이제 그 안돈과 폰타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유전 형질을 그냥 집어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몸은 이제
지구인의 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조립을 생물학적으로 예,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에서 거고 가져온 가져온 거고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헌터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 뭐 형질의 몸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 몸을 지구에서 조립한 게 아니고 이 몸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예요. 천사 수송기에 실어 가지고 물질 몸을? 물질 몸이라고. 물질 네. 몸을 어떻게 가지고 오죠? 다 타버릴 텐데. 그래서 나는 그게 한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질 몸이 있으면은 천사가 이동하는 게 속도가 빛의 3배 속도인데 물질이면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네. 그게 좀 이상하다. 저는 거꾸로 봤어요. 여기서 일종의 그 생물학적으로 조립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구에서 뭐 조립을 하듯이 그렇게 그런 과학자들이 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과 이브도 거기서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그좀 열흘 만인가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정신이 깨어난 거. 드는데 뭐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그 아담이 물질화한 거를 자세히 기억하세요? 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한데 저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그 안동과 폰타에 실제 몸을 가져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 몸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USB 이런 스틱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그 정보만 데이터만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이 사람들이 도착한 다음에 계속 잠에 빠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여기에 그 74- 그 0-1에 그 곡에 나와 있네요. 그 아, 내용이 그래요? 74-0-1에 아담과 이브 시작해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마우스가 스티키한가? 이게 74. 74요, 맨, 예. 74요. 네, 74에 네. 몇 장이에요? 예, 곡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예.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부터 따져서 37,848년 전에 유라시아에 도착했다. 그들은 봄이 무르익어 동산에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도착했다. 정오에 발표도 없이 두 천사 수송기가 유란시아로 생물학적 계량자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예루살렘 직원들을 동반하고 우주의 아버지 성전 근처에서 회전하는 행성의 표면에 천천히 내렸다. 아담과 이브의 몸을 다시 물질로 만드는 모든 작업은 새로 지은 이 성소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도착한 때부터 그 세계의 새 통치자로 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간 형태로 그들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열흘이 지났다. 그들은 동시에 의식을 다시 찾았다. 물질 아들과 딸은 반드시 함께 봉사한다. 항상 어디서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베푸는 봉사의 본질이다. 그들은 쌍을 이루어 일하라고 고안되어 있고 홀로 활동하는 일은 드물다.
아, 그럼 맞아요. 천사가 달리는 속도가 빛의 3배 속도거든요. 그렇게 다니면 물질은 가져올 수 없죠. 그 속에 다 모아갖고 올수 없죠. 그러니까 정보만 천사 몸에 임시 기록해 놓고 여기 와서 지구에 와서 다시 물질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담의 몸이 다시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몸은 안 오고 아까 가리같이 대화한 하늘에는 안돈의 족속 중에서 여러 그래서 우선 사람을 그 숫자만큼 뽑아서 생명제를 뽑은 거죠. 생명제를 그 네. 사람한테 뽑은 거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일백인의 몸은 물질화, 여기 아담의 몸이 다시 물질화된 것과 같은 방법을 써서 물질로 만들어 놓고, 근데 만들어 놨지만 의식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잠자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인의 조수하고 아담과 이브의 차이는, 백인의 조수는 이제 그 지구 사람의 그 생명의 원형지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아담과 이브는 그걸 집어넣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던 그대로 그냥 한 거고, 뭐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여기는 아담과 이브는 여기 이제 그저 안동과 폰타에 그 생명지를 갖다가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면은. 예. 근데 이제 백인의 조수들은 그 생명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요. 안동과 폰타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그 차이가 있네요. 같은데. 예. 질문 있습니까? 그전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렇죠. 예. 보다 근데 여기 어디냐? 이태리에 가면 큰섬 하나가 있는데, 사르디니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거인들의 뼈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개골 이런 것이, 이게 키가 한몇 미터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강이 뼈랑 두개골 뼈가 보통 사람보다 한두 배는 더 클까? 그렇게 거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아, 저도 거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작이 된게 아니라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죠. 만들어낸 얘기. 예. 아니, 근데 그게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2m 40 정도가 아니고 그건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동화에 나오는 거인같이 큰가 보죠. 예. 뭐 하여튼 세상에 나타난 걸다 믿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다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예. 서로 상충이 예. 되니까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지 잘 크기는 알 커는 수가 모양이죠. 없다고. 하여튼 그 거인들의 뼈가 남아 있다고. 아니, 이 참모진이나 아담과 이브의 몸 사이즈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거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크면. 2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거인이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영주 참모진의 100명은 이전에 그들의 필사 신분에 따라서 남녀별로 수가 똑같이 나누어졌다. 이 집단에서 각 사람은 함께 부모가 되어 어떤 새로운 서열의 육체적 존재를 낳을 능력이 있었지만, 오직 어떤 조건 하에서 부모가 되는 길을 택하라고 조심스러운 지시를 받았다.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특별한 행성 근무로부터 은퇴하기 얼마 전에
후계자들을 낳는 것이 관습이었다. 보통 이것은 행성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때나 그 뒤에 얼마 안 되는 때이다. 따라서 이 특별 존재들은 그들이 남녀의 결합으로 어떤 종류의 물질 인간이 태어날지 거의 또는 전혀 몰랐다. 그들은 결코 몰랐다. 그들이 세상의 일을 집행하면서 그런 걸음을 밟을 때가 오기 전에 그 체제 전부가 반란으로 뒤집혔고, 나중에 부모 노릇을 한 사람들은 그 체계의 생명 기류로부터 격리되었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능력이 있는데 아직은 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지구에서 지난 인간하고 그 정도 몸을 가지고 태어날지 아니면 초인간적인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하세요. 지구가 정상적으로 진화를 했다면은 지금 백인의 조수하고 아담과 이브는 최소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자손들은 자손들한테도 그게 해당이 되는 얘기였던가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요? 그들도 그 그거는 생명. 언급이 없으니까 모르죠. 일백의 예. 자손들이 태어났더라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을까? 예. 한가 아마도는 계속 먹고 오래도록 일을 했어. 예, 네, 그렇죠. 아담이라고. 아담과 이브는 네.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기만 하면 불멸이었을 거라고 책에는 적혀 있고,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그랬을지는 모르죠. 똑같이 자식을 낳으면서 그 능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반과 아마돈이, 아담과 이브가 올 때까지 거의 16만 년이 넘게 살아 있었잖아요. 반은 이제 백인의 조수고, 이제 아마돈은 이제 생명 원인지를 제공한 존재인데도, 그들이 아이가 16만 년 이상 살다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오면서 그냥 떠났잖아요. 16만 그러니까 년. 이게 예, 그 16만 년 이상 되죠. 20만 년 전에 이제 그게 반란이 일어났고 그 3만 거의 한 8천 년 전에 왔으니까 16만 한 2천 년 정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반하고 아마돈하고 이제 생존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를 언제 가져왔던가요?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에덴시아에서 가져왔는데. 예. 그럼 그 50만 년 전에 가져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생명나무는 에덴시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 예. 오케이. 나무도 번식을 하겠죠? 무슨 나무? 아니, 생명나무. 생명나무 씨가 생기는 게 아니고 뿌리로 번지는 건가요? 뿌리가 아니고
그 송치에서 이파리 다 자르고 맨 가운데 송치를 잘라가지고 옮겨 심고 이사 가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래, 무리로 온게 아니고. 처음에는 달라마시아에 심었다가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올때또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저 에덴 동산에 또 심고 뭐 그랬던가 보죠. 이게. 여러 번 왔나요? 에덴시아에서 생명나무 지를 가져다가 심었던가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반가 아마돈이 자기들이 이제 생명나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자기들 이제 거처에 자기들이 이제 거처에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오니까 에덴 동산에다 그걸 또 교수님 말씀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반란이 있을 때 생명나무가 없어졌지 않았어요? 먹어도 화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아담이 반과 아마돈 이쪽 그 100명 중에 60명은 반란에 가담했고 40명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존재들이 이제 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아마 생명나무 열매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0명 니들은 못 먹어, 우리만 먹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뭔가 먹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가 아마도니 북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북쪽으로 파가지고 갔는가요? 근데 뭐 훔쳐가거나 뭐 공격해서 뺏어갈 생각을 안 했죠.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도 그걸 먹었겠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먹었지만 반란을 일으킨 뒤에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됐죠. 그 먹었는데 사람들도 커서 30만 년 동안은 먹고 먹었는데 30만 년 동안은 먹었는데 그 이후는 이제 반란 일어나고 난 뒤는 반이 그걸 가지고 이거 우리 거 해가지고 들고 가버렸으니까 그 이후로 못 먹은 굶어 거죠.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물질 음식도 먹으면서 그걸 같이 먹었겠죠. 다른 음식은 소용이 없고 그냥 기분만 내고 효과는 하나도 제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억에는 생명 우리도 그거 먹고 오래 살자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런 효과가 안 났다는 얘기가 그건 기억납니다. 진화인간일 경우였고. 신인간일 경우에. 그러니까 손목 사니까 그 라타가 그 순수 핏줄이 지금 온그 사람들 중에서 딱 남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아담과 이브 이후에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쭉 먹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라타. 아니, 라타 라타 못 먹겠죠. 먹었어요? 에? 일백인 그의 순수 핏줄로 남아있는 딱한 사람, 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훨씬 후회잖아요. 사람이. 라타는 그 노세 자손이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한 노세 자손이기 때문에 그못 먹었겠죠. 못 먹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 오래 오래 살았다는 얘기, 그래도. 살았어. 순수 핏줄이라 그러니까. 아니, 라타. 라타 라타요, 예. 혼자서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그 후에까지 남아 있었다는 얘기. 자손이란 얘기지. 자손이라는 거.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타도 그래도 한 몇백 년은 살았을 수가 있겠죠. 라타도 초인의 후예니까. 그렇죠. 수명이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섞이고 섞이고 하면 점점, 줄어들었겠지만은 점점 초인의 줄어들었어. 후예니까 그래도 뭐그 아담 이브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 안 먹어도 거의 한 500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거의 한 나타도 한뭐 몇백 년은 살았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아득한 옛날 얘기인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칼리가스티아 참모진의 물질화된 이 구성원들은 안돈 종족의 피부색과 언어를 따랐다. 그들은 다음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그 영역의 필사자처럼 먹을 것을 먹었다. 다시 빚어진 이 집단의 육체는 고기가 없는 음식물로 충분히 만족되었다. 이것은 과일과 견과가 풍부한 따뜻한 지역에 그들의 살 곳을 결정한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고기 없는 음식물로 살아가는 풍습은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풍습이 가까이 그리고 멀리 퍼져서 둘러싼 많은 부족, 한때 순전히 고기를 먹던 진화 종족으로부터 내려온 집단의 먹는 버릇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일백인은 물질 존재였으나 초인간 존재였고 높고 특별한 서열의 독특한 남자와 여자로서 유란시아에서 다시 빚어졌다. 그 하늘에서 온 사람은 고기를 안 먹었는데 견과류 그런 거 먹고 한때 순전히 고기를 먹던 진화 종족이 진화 종족은 사자 이런 동물처럼 고기만 먹었다는 거죠. 사냥해서 먹은 것 그 같아요. 채소를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그 농경문화 자체가 아마 없어 않나 없어요. 싶은데, 네, 네, 없어요. 없었고 그냥 수렵 채집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만 먹으면 아, 그래? 답답하겠지. 글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물들은 고기만 먹는 동물들은 고기만 먹고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 순전히 고기를 먹던 진화. 순전이라는 말이 아, 여기 유란시아에서 다시 빚어졌다고 그랬으니까 그 요약한 신체 구성을 요약한 공식만 메모리 스틱 같이 이렇게 꼽아가지고 가져왔고 만들어지기는 유란시아에서 그렇죠. 다시 빚어졌다고 써 있네요. 물질 몸을 못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예. 예, 여기서 일백인의 물질 존재였으나 초인간 존재였고, 근데 이 초인간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초인간. 진화 인간보다 더한 존재다 그런 뜻이겠죠. 의식 수준이 높았다는 초인간 존재였다고 해서 물질 몸이 네. 네, 그냥 진화 인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많다는 얘기인가? 아니 아니면 이제 이 초인간 하면 보통 뭐 날아다닌다든지 아 아니면 이제 그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분들은 다 저택 세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네. 저택 세계를 거쳤다는 거는 그 7번 저택 세계를 졸업할 때가 되면 동물의 딱지를 떼버리잖아요. 예, 신이 예,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물의 딱지를 다 떼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니까. 기본 예절을 다 배웠기 때문에 뭐 옆에 사람한테 뭐 쓸데없이 화를 나게 건드린다든가 뭐 그런 잘못은 안 했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초인간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능력도 그렇고 몸도 다시 그렇죠. 빚어졌으니까 병도 잘안 걸리고. 아마 그랬겠지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 유란시아에 다시 빚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싹그 했단 얘기네요. 네. 네. 지구의 진화 인간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아주 신 같은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산신령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도 그런 데서 온것 같아. 계속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임시 시민 자격을 누렸지만 이 집단은 아직까지 미처 생각 조절자와 융합되지 않았다. 그들이 자원하고 나서 내려가는 아들 계급과 연결되어 행성에서 근무하도록 인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조절자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예루샘 사람들은 초인간 존재였다. 승천하면서 자라는 혼을 지녔다. 육체를 입고서 필사자로 사는 동안 혼은 싸개 상태에 있다. 혼은 태어나서 상물질 생명이 되고 연속되는 상물질 세계들을 거쳐서 성장을 겪는다.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의 혼은 일곱 저택 세계에서 진보하는 체험을 거치면서 예루샘의 시민 자격을 얻기까지 이렇게 성장하였다. 받은 지시에 순응하여 참모진은 선교로 번식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몸 구조를 공들여 연구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계의 지적 결합과 상물질 결합을 세밀하게 탐구했다. 달라마시아에서 머무른 지 33년째 해에 담이 완성되기 오래전에 단 집단의 2번과 7번이 그들이 남녀의 구별이 없고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된 상물질 자아를 연결하는 데 따르는 현상을 어쩌다가 발견했다. 이 모험의 결과는 첫 1차 중도인인 것이 드러났다. 이 새로운 존재는 행성의 참모진과 그 하늘 동료들의 눈에 완전히 보이지만 여러 인간 부족의 남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행성 영주의 허가를 받아서 유형 참모진 전체가 비슷한 존재들을 낳는 일에 착수했고, 개척자인 단 쌍의 지침을 따라서 모두가 성공했다. 이처럼 영주의 참모진은 결국 5만 명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1차 중도자 집단을 낳았다. 예. 카프리 50 카프리셨으니까 예, 50장 천명씩 아, 나왔어. 1000명씩 아, 이게 그들이 백인의 조수들이 그 지구에 온지 33년째 되던 해에 이 중도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네요. 여기 네, 라인을 보니까. 예. 34년째. 근데 여기에 단 집단의 2번과 7번이라는 게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그 100명을 10명씩 조직했잖아요. 그러니까 10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리더가 말씀인지. 단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아, 그 중에 이제 그 2번 존재하고 7번 존재. 그러니까 백인 조수 중에 이단 집단의 2번과 이제 7번 존재가 이제 어떤 특별한 상물질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낳았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근데 나는 이게 혹시 예. 한국에서 고조선 시대 고조선을 세운 단군, 예. 네. 그 이름도 혹시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단군을 단군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국말을 안 쓰니까 우랄 알타이어로 탕기르 뭐 이런 네. 신 같은 존재를 숭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탕기르라 그러니까 단자가 들어가 있단 근데 담이 완성되다. 여기서도 아담과 이브시대처럼 담을 만들었던 모양이죠. 말이에요. 네, 섞이지 막 주위에 밤에 쳐들어오고 그러면 안 원시 되니까. 인간들 또는 짐승들 이런 거에서 스스로를 보호를 하려고 담을 완성됐다.
그래서 나오면은 1,000명씩 한 커플이 1,000명씩 나오니까 한국에서 이름을 지을 때 둘째 뭐 셋째 이런 이름을 옛날에 붙인 것 같은데 막내야. 말자야 뭐 그런 식으로 첫째, 둘째, 999번째, 그 다음에 천번째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거기에 아직 언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숫자로 하면 훨씬 숫자로 하면 자기네들끼리도 아마 서열이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이름을 잔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누가 위고 아래고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를 테니까. 행성 참모진이 이제 백인의 참모진들이 이들은 이미 벌써 이제 섹스를 통해서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저기 어디 예루살렘에 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흥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지적 결합과 상물질 혼 결합을 세밀하게 탐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도인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제 이들이 섹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도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번식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지적 결합과 상물질 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났다는 거는 지구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 세계적인 방법은 어디서나 전부 다 이렇게 육체적인 섹스를 통해 갖고 이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이들은 이제 상물질 존재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혼의 어떤 결합하는 방법 남녀 간에 이런 걸 갖다 여기서도 연구를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저 중도인이 이게 상물질 존재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1차 중도인. 1차 중도인이 그 과정에서 2차 중도인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1차 중도인은 2차 중도인보다 더 영적인 하늘 존재에도 가깝다 그랬어요. 아니면 천사에도 가깝다 그랬어요. 천사에도 가깝다. 천사에도 가깝다 그랬지 나와 있죠. 이분들 2차 중도인도 우리한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2차 중도자들보다 훨씬 더 물질적이라서 예. 물질 세계에 심부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중간 종류의 인간은 세계 본부의 일을 수행하는데 크게 쓸모가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머물렀던 원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 준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진화하는 필사자들에게 영 세계의 전부였다. 3. 칼리가스티아 일백이는 개인적으로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 세계의 생명 기류에 있는 해독하는 보충물이 그들의 물질 형태를 통하여 돌았다. 그들이 반란을 통해서 생명의 기류와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하보나와 파라다이스까지 중단된 여행을 다시 시작하도록 언젠가 나중에 풀려날 때까지 줄곧 기한 없이 살았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옛날에 달라마시아에 머물던 원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 준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에 이제 좀그
해독하는 보충물이 그들의 물질 형태를 통해서 왔다. 이게 좀 흥미롭네요. 네, 피 속에 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들은 그 해독을 하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유한 생명을 사는 거고, 이제 만약에 해독만 할수 있다면 저희도 이제 생명을 연장하면서 이제 뭐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예. 그 사람의 몸 세포가 번식할 때마다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새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스플릿 갈라질 때마다 뭐가 하나씩 잘라져 버린대요. 마디가 50개 있는데 번식할 때마다 고개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거네.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50번째 것까지 다 써먹으면은 그 다음엔 그게 새로 새 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만둔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거겠죠. 죽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물질, 이 보충물이 있어야 해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충물이 다 소모되고 난다면 번식이 안 돼서 멀티플라이가 안 돼요, 지금. 늙어 죽는 거겠죠. 저희는 그걸 이제 텔로미어가 이제 짧아진다고 이제 네, 텔로미어라고. 현대 과학에서는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기억을 잘못했는데 우리 예.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텔로미어가 뭐 몇십 개, 50개인가 네. 있는데 그게 번식할 때마다 멀티플라이 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잘라져 버린대.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중단 여행을 지금 중단하고 이곳에 온 거죠. 그렇지. 여기도 있는 예.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하면 이제 미가엘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아브날이 왔을 텐데 그때 행성에서 풀려나고 다시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예요. 쭉 거기서 가던 것을 중단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다시 시작하는 돌아가서 거예요. 시작하는 굉장히 흥미있어요. 거예요. 네. 그리고 기한 없이 살았을 것이다. 아까 그 저기 선생님께서 봐서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의문이 좀 돼요. 원시인들이 보이지 않는 이 준영에 관하여 가르침을 준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하는데 이제 준영이라면 반영, 세미 스피릿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원시인들하고 어떻게 이 존재들하고,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신실려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직접 대화나 이 준영 영상태인데, 영인 상태인데, 어떻게 교류를 했을까요? 원시인들이? 글쎄요. 이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직접 그냥 어떤 그뭐 신이 실려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빛으로 보여서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행성 용주만 빼고. 그래서 물질 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 비슷한 존재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 중국의 무슨 책을 보면은 삼천갑자 동방삭인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천, 하나의 갑자가 60년인데 삼천갑자는 그게
18,000 년이에요.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가, 요런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 놈이 어디 가서 냇물에서 숯을 싣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숯을 왜 물에다 싣느냐? 그거 안 마시고 시커먼 건 없어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거 깨끗하게 씻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와서 구경하던 놈이 내가 동방삭인데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그렇다는 숯을 씻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아. 말을 떠버리니까 당장 기다리고 있던 사람 기다리고 있던 그 경찰관이 와서 그놈을 잡아갔다고 그런 얘기가 아, 그래요? 있다고. 오래 살았다고 근데 그럼 지 입으로 실토를 했구나 그러고 딱 잡아. 여기서는 지금 영주의 참모진이 아니고 중도자들이잖아요. 중도자예요.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머물렀던 원시인들은 그러니까 직접 그 가르침을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얘기고 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로 느껴지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는가 보죠. 머물렀던 원시들은 보이지 않은 이준이요. 그 중도자가 머물지 우리나라에도 뭐 않는다고 나왔었잖아요. 도깨비 뭐 이런 전설도 예, 있고. 그렇죠. 도깨비들 그런 형태인데, 근데 그 말하고 이런 거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원시인들이 보이지 않는 이 준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지 뭐. 봤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눈에 가르침을 보이지 않는 받았다는 얘기 존재들이 있긴 있다. 있었다, 그렇게. 있다. 있었다. 아, 이때는 이분들이 5만 명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 눈에 안 보이지. 2차 중도자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필요할 때 되면 사람들은 보였다가. 천사에 훨씬 더 가깝다. 천사에. 그렇군요. 이거 지금 생각하게 됐어요. 5만 명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읽었어도, 우리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사타니아 생명 기류에 있는 해독하는 보충물은 생명나무의 과실로부터 얻었는데 이것은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했을 때 놀라시아댁의 최고자들이 유란시아에 보낸 에덴시아의 떨기나무였다. 달라마시아 시절에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가운데 뜰에서 자랐고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주 참모진의 물질적 존재가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무기한으로 줄곧 살게 만들었고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할 존재였다. 진화 종족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이 초월 영향은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에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되었던 수정된 안돈 사람 100명에게 계속된 생명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다.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것처럼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나무로 그다음에 뭐 가지. 가지가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줄기들이 여러 개 뭉쳐서 솟아나고. 그러니까 블루베리, 베리 종류 같은 것 베리 종류 같은 곳에서 열렸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수정된 안돈 사람 100명이 계속 영향을 이렇게 100명에 만 이런 게 주어진 건가 봐요. 그 후손 일백 명이나 후손은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참아진다. 당장은 후손을 낳지 말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겠죠.
근데 반란 근데 때문에 기다리기 전에 막저 엉망이 된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60 에덴 동산. 여기 이게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궁궐의 벽이에요. 옛날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한 330년 BC 여기 페르시아의 세 도시를 정복했어요. 에타바나, 수사, 페르세폴리스. 근데 여기 이 벽에 가면은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꽃잎, 여기 생명나무 꽃잎알이고, 요거는, 근데 이거는 관목같이 보이질 않아요. 딸기나무같이 보이질 않고, 그렇죠. 꼭 파인애플 예. 잎자루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요게, 요 동그란 거는 꽃잎만, 로제트 꽃잎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이건 우리나라 떡 무늬 딱 찍는 거 하고 그리고 금박 옷에 그거와 같은 무늬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짐승 같은 놈은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자를 이렇게 표시한 거다, 이렇게 그렇지? 표시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아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그렇지, 날아다니고. 그리고 사람 같은 지적인 존재로 사람 얼굴을 갖고 있는 머리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오케이. 교수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예. 그럼 생명나무도 안 보였었어요? 생명나무는 아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럼 성전은 보이고요. 성전을 무슨 보이고. 물질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반가 아마돈 북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들고 간 모양이죠. 북쪽 하면 추울 텐데 거기서도 이 나무가 자라는 모양이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 생명나무 전통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이 전통이 크레테에도 있고, 이 생명나무 그림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크레테는 아담 손에 직계 후손이 들어간 데가 크레테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전통이 있겠죠. 네. 아담 손의 후손, 직계 후손이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이와 관계되어 안돈 사람 100명이 그들의 인간 생식지를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에게 기여했을 때 생명 운반자들은 이들의 필사 몸 안에 체계 회로의 보충물을 넣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이처럼 세세로 이어 신체가 죽지 않고 참모진과 같은 때에 줄곧 살수 있게 만들어졌다. 결국 안돈 사람 100명은 상관의 새로운 몸에 그들이 기여한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안돈 부족의 이 자손 100명은 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개인 수행원으로서 본부에 남아 있었다. 이 생명지를 기여한 사람한테 이걸 주지 않으면 보관이 없어지잖아요, 금방. 몇년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예, 계속 서포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원으로서.
보충물을 이 안던 사람한테 또 다시 네. 넣어서 둘이 똑같이 오랫동안 살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참. 질문 인간으로서 있습니까? 엄청난 얘기네요. 불멸한다는 네. 게. 이분들. 그래서 그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얘기 같은 게 전혀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발명해 내기가 힘들잖아요. 전해 받은 것. 아주 그 뿌리가 그 전신이 보이질 않는다.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진시황이 옛날에 그 불멸을 꿈꿨던 게 그런 모델 케이스가 있으니까 예. 전설처럼 내려오지만은 자기가 그런 꿈을 꿨던 건가 보죠, 그게. 그래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를 믿었던 것 같이 예. 진시황이 그런 걸 오래 살려고. 이해. 네. 이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지만 우리보다 엄청 어드밴스된 예.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오래 산다는 거 외에 뭐 그리고 아직 또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오신 분들 주로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그래 예. 그랬던 건가? 근데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러죠. 예. 영적으로 영주 맛있는 음식을 예 먹고 그런 것아 같지는 않아요. 물질적인 것 말고 영적으로 훨씬 진보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겠죠. 그 당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거죠. 비교해서.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서도 영적인 수준은 더 높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100명은 그렇겠죠. 그렇죠. 아,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조절자하고 융합할 정도로 수준이 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짝으로 된 안돈 사람. 몸의 형제를 나누던 그 사람들도 그 수준일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하려 그러면. 그 수준까지는 안 돼도 뭐 거기서 나오는 게 있겠죠. 떨어지는 국물이 있었겠죠. 계속 오래 살았잖아요. 네, 생명, 계속 오래 과일, 살고 나무를 배울, 먹고. 네, 듣고 보고 배우는 거죠, 뭐. 계속 읽어주세요. 5. 일백인의 조직. 일백인은 각각 10명으로 이루어진 10개 자치회의에서 근무하도록 조직되었다. 이 10회의 가운데 둘 이상이 합동회의에서 만날 때 달리가스티아가 그러한 연결 집회를 주관하였다. 이 10개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식품과 물질복지회의. 앙이 이 집단을 주관하였다. 이 유능한 집단은 먹을 것, 물, 옷, 그리고 인류의 물질적 진보를 보살폈다. 그들은 우물 파기, 샘물 통제, 관계를 가르쳤다. 높은 산지로부터 온 사람과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옷으로 쓰기 위하여 가죽을 처리하는 개량된 방법을 가르쳤고, 예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천짜기를 소개하였다. 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인간들이 개발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늘에서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네, 그 문화가 발전하는 게 파머들이 된 다음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농부로 이 사냥꾼이 이 사람들이 저 사냥해서 먹을 거 동물 잡아서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냥꾼은 이게 영어로 그거 다 로우너라고 그래. LONER 혼자 다녀요.
같이 협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사꾼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게 되고, 또 자기 자랑하고 상담의 내용이 있으니까. 가르쳐주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니까 관계도 해야 되고, 관계하면서 합동하는 정신을 배우게 되고, 예, 그렇게 되죠. 이것을 이 원시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이 와서 가르쳐서. 이걸 처음부터 가르쳤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인간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 이 책에 여러 번 나오지만 뭐 얼마큼 아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매일같이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금씩이라도. 그래요. 예. 겸손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한테 모여 사니까 우선 이 원시인들이 뭐 예절이 있겠어요?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비켜란 소리 안 하고 그냥 치고. 그래서 모여 살면서 불상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0년, 기원전 1750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생겨나요.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배상해라, 뭐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나오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200 몇십 개인가 300 몇십 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196조 An eye for an eye. 사람 눈깔을 실수해서 다쳤으면 네 눈깔도 뽑는다. 그게 196조고, 200조는 tooth for a tooth. 실수해서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네 이빨도 뽑는다. 네. 그거를 창세기에 보면 유태인들이 발명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 가서 주워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게 참 혼돈이 돼요. 뭐가? 그 지역 이름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가 거의 만나는 지점 바로 아가바 밑에. 2부가 처음에 2차 제2 동산인 거죠? 제2 동산의 그 지역 그렇죠? 맞아요. 네. 질문 있습니까? 그 천짜기를 소개했다. 저는 지금 우리 못 짜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메르 사람들 보면 예. 이렇게 나뭇잎파리 이렇게 엮어서 옷을 뭐 치마를, 남자들이 치마를 입었다고. 근데 천 짜는 거는 훨씬 나중에 나와요. 근데 천 짜는 건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실을 맷줄을 실의 굵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가로, 세로, 가로세로 세줄, 네 엮고, 줄. 이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원신이 이런 걸 바로 터득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미국에 처음 모아가지고 썸머 잡으로 이 방직 공장에 한번 들어가서 한 달간 일을 했는데, 이게 이천 짜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패브릭을 만들려면은 가로로 실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세로로 줄이 내려오고 그걸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걸 한 줄을 낀다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줄을 만들고. 근데 그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실이 스물 몇 개쯤 되는데, 크기에 따라서 짜는 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이 가다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다 헛게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굉장히 예,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예. 어렵군요. 질문 있습니까? 예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손짜기를 소개했다. 과학도 들어가네. 아, 과학 선생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원시인들한테는 직물 짜는 그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걸쳐서 세로로 내려가는 쭉 돗자리 깔듯이 세로로 되는 줄이 뭐 크게 따라서 뭐열 줄이 있다든지 스무 줄이 있다든지 이렇게 걸어놓고, 그다음에 주로 여자들이 하는데 실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줄은 다음 줄은 곧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꾸 줄을. 네. 우리나라 배옷을 짜는 거 있죠?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집 안은 좁으니까 마당에 나가서 했더라고요. 그러려면 배옷 짜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 그것을 하고 삶고 뭐 여러 가지 많던데 되게 복잡하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옛날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걸 봤어요. 바깥에 마당에 나와서 그 일을 했더라고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먹을 것을 저장하는 방법에 큰 진전이 있었다. 먹을 것은 익히고 말리고 그을림으로 보존되었고, 이처럼 먹을 것은 최초의 재산이 되었다. 사람은 굶어 죽을 위험에 대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굶주림은 주기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2. 동물을 길들이고 이용하는 위원회. 이 회의는 짐을 싣고 사람을 나르는 일에 인간을 돕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땅을 가는데 쓸모 있을 가장 적합한 동물을 고르고 사육하는 과제에 전념했다. 본이 이 유능한 집단을 지도했다. 밑에 2번 마저 읽을까요? 오늘날까지 길들인 동물로서 계속해온 어떤 것들과 함께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몇 가지 종류의 유익한 동물을 길들였다. 사람은 오랫동안 개와 함께 살았고, 청인은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이미 성공했다. 소도 조심스러운 사육 방법에 따라서 가치 있는 식품의 근원이 되도록 무척 개량되었다. 버터와 치즈가 사람의 식단에서 보통 물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데 소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침 받았지만 말은 후일까지 길들이지 못했다. 이 집단의 참모들은 끌어당기는 일을 쉽게 하려고 처음으로 바퀴 쓰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밑에 또 있나 본데요. 이 시절에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처음으로 쓰였고, 긴 여행을 떠날 때 소식을 보내거나 도움을 청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가지고 다녔다. 본 집단은 큰 판도르를 타는 새로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이 새들은 3만 년도 더 전에 멸종되었다. 예, 그 남미에 아직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나츠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들판에다가 큰 새나 뭐 이런 뭐 동물 모양을 새겨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Ancient Aliens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사람들이 뭐 외계인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를 보고 그랬다, 뭐 그리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타는 새 판도르를 타고 착륙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 착륙지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산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옛날 나스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뭐새 모습도 있고 무슨 사람 모습도 있고 큰 벌판에다가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네. 근데 외계인이 와서 뭐 이렇게 가르쳐줬다 뭐 헛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판도르를 지금은 없지만 판도르를 타고 여기저기 옛날 사람들이 다녔는데 착륙하는 지점이 어딘지 멀리서 잘안 보이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착륙장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지. 앞에 뭐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여러 패러그래프를 읽으면 까먹어요. 여기 지금 바퀴 쓰는 거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죠. 예술과 과학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과학을 가르친 게 여기 지금 쭉 나오잖아요. 예. 치즈 만드는 그런 것도 과학 예, 그렇겠지. 예. 그렇죠? 그런 거. 젖을 짜서 치즈 만들어 먹으면은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런 거가 어떻게 나는 사람들이 저런 개발했을까 항상 치즈 먹으면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치즈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수된 것 같은 건데요. 맞습니까? 그냥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 치즈 만드는 것도 누가 가르쳐 줬다는 그렇게 얘기예요. 얘기죠. 예. 아바타 영화를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말하자면 백인의 조수들처럼 어떤 그런 존재가 그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큰 새를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바타 영화에 그게 나오면 큰 새를 아바타를 한번 타고 봐야 되겠어요. 아니 옛날에 봤는데 다 잊어버렸지. 네, 이거 처음 1편에 그게 나옵니다. 새들을 타고 많이 날아다니는 큰 새들을 타고 다니는. 그럼 김치 만드는 것도 누가 그 우연히 김치는 발견한 만들어진 건가? 지가 오래 안 돼. 그래요? 고조선 시대에 아마 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 뭐꼭 이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발명하는 게 대부분 그 어떤 있죠? 두뇌 작용에 의해서도 하지만 어떤 두뇌 작용하고 영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떠오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감 깊숙이 몰입을 해서 영감을 통해서 많은 과학적인 발명품이나 음악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런 예. 것들이 많잖아요. 뭐 실수해서 실수해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당신이 맥주 만드는 게 맥주 미리 쌓여놓은 만드는 거는 수메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쌓아놓고 저장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쌓아놨는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빗물이 고이고 곡식들이 썩어가지고 그때 보글보글 발견 그럼 그렇게 발명한 것 같아요. 치즈 이런 거 버터 이런 거는 제가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기 또 소식 전하는 비둘기, 예. 전석우라고 그러죠. 소식을 그것도 참 중동에, 신기해요. 중동에는 그런 새들을, 독수리 같은 거를 이렇게 일일이 길들여서 먹을 걸 사냥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걸 잡아오면 다 먹게 하지 않고 조금만 주고 사람들이 잡아먹고, 나머지를 먹고. 이런 거참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신기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 육식동물의 정복에 관한 조언자. 원시인이 어떤 동물을 길들이려고 애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적대하는 동물 세계의 나머지 동물에게 먹히지 않도록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가 배워야 한다. 단이 이 집단을 지휘하였다. 고대 도시에서 담을 쌓는 목적은 적대하는 사람들의 기습을 막을 뿐 아니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담이 없이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 집, 돌 움막, 그리고 밤에 불을 유지하는 데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 선생들이 인간의 거처를 계량하는 법을 생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주 당연했다. 계량된 기술을 이용하고 덫을 써서 동물을 정복하는 일이 크게 진보되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편으로 여기 끝난 거예요? 그만 써보세요. 가시죠. 여기 66장, 66편 다음에 시작할 5장 거예요. 9절 다음에 시작하면 돼요. 수능 편. 예수님 편은 어딘가? 195편에요. 195편 10장에 13절이요. 10장의 13절. 예.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기독교조차도 가벼이, 13인가요? 예, 13절. 그러나 기독교가 상업과 정치에 말려드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연합은 주를 지독하게 팔아넘기는 것이다.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화된 강력한 교회가 새로 태어난 종파의 숨통을 때때로 감히 틀어막고 어쩌다 정통 아닌 옷을 걸친 듯이 보이는 진리의 사자들을 박해하려고 한 것을 잊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방식의 예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다면 그러한 교회가 살아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참말이다. 영적으로 게으른 많은 사람이 의식과 신성한 전통으로 이루어진 고대의 권위적인 종교를 몹시 바란다. 모든 사람이 종교적 권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사람의 진화와 영적 진보가 도저히 충분하지 않다. 하늘나라의 보이지 않는 형제단체는 이 여러 가지 사회 및 기질 등급의 가족 집단이 참으로 영에게 인도받는 하느님의 아들이 기꺼이 된다면 그들을 포함에도 괜찮다. 그러나 이 예수의
형제단체에는 종파의 경쟁도, 집단의 원한도 도덕적으로 상위에 있고 영적으로 틀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 자리가 없다. 소리야? 똑같이. 아, 저기 누구냐? 아브너 심보이터님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너한테 연락해가지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 종교들은 별볼거 없다. 아. 예,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다 붕괴됐죠. 종교 그게 붕괴버렸죠? 자기네가 도덕적으로 상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하려고 만든 거예요. 심보이팅이 만든 그 종교, 뭐예요? 신보이트니 만든 철학 전 종교 철학 전당은 종교전당.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가 서로 발표하고 그러다가 남의 종교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베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게 최고다. 너네들 거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보노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보노의 그 추종자들도 좀 굉장히 독선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의 진리를 좀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뭐 그런 진실된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좀 상당히 좀 독선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예수님이 여기에서 심보이톤 있었던 이 종교 전당이 있었던 걸 가르치지 않았던가 보죠. 이게 좋은 이그잼플이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에 있었던 어떤. 예. 아니 근데 예수님 자신이 여기 가가지고 뭐 몇십 차례에 걸쳐갖고 강론을 하셨던 적은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강론을 했었다고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예. 사람들을 전할 때 강요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걸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르쳤는데 다못 알아들었던지 잊어버렸던지. 네, 옳은 것만 가르치고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안 남을 하신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은 굉장히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유연하셨던 것 같아요.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근데 심보이터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닌데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재력도 훌륭한 분이죠. 있었고, 그것을 같이 할수 있는 아들도 있고, 참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사책에 그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파할 때. 그렇죠. 예. 불교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은. 예. 근데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불경에 뭐가 있나?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우리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오만한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종교의 전당을 우리도 지금 만들어 놓으면 건물을 소유하고 여기에 종교 전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심보천이 하니 이것과 똑같은 걸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느라고 가서 귀찮게 하지 않아도 자연히 사람들이 서서히 그 유란스야 진리를 깨우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불교 신자
하고 뭐 다른 종파들도 괜찮지만 기독교 신자들하고 종교적인 토론을 벌인다든가 예. 자기네들이 중요시하는 교리가 뭔가 이런 거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란샤 책에 그 심포지온에 대한 종교 전당 얘기가 있는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 배우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생각이에요. 예.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에도 그 신천지가 네. 자기들 포교 방법의 그 일환으로 좀 이런 그 비슷한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서울역 앞에 가면은 서울역 앞에 나오면 바로 거기 있는데 그 3층인가 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각 종교의 뭐좀 어느 정도 좀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종교나 자기 사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뒤에다가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최고다. 마지막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그거는 거기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심포이촌 네. 같이 그냥 그런 의도가 자연스럽게 없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뻔히 지다 네. 보이는 암수를 쓰지 말고 꼼수. 그냥 각 종교가 자랑할 만한 좋은 거 설명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없는가 뭐 이런 거를 궁금하게 좋은 생각하고 걸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점은 뭔가, 차이점은 뭔가, 그런 거를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남을 비판하지 않는 걸로 나는 종교가 시시하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해나가는 방법. 이순신 장군들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다 말짱한 일이다. 아, 그거는 천국에 못 간다. 뭐 그러면 이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 기독교에는 생각 조절자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의견을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큰 건물을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심보이텐 한 것과 같은 것을 네, 그런 거 했으면 하나 좋을 것 같아요. 만듭시다. 그것을 만들어야 예, 만들어야죠. 예. 좋으신 생각 예. 같은데. 예, 계속 읽어주세요. 기독교인의 이 여러 집단은 서양 문명의 민족들 사이에서 수많은 다른 종류 사람,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소용될지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의 그러한 분열은 예수 복음을 동양 민족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시도할 때 심각한 약점을 제시한다. 이 민족들은 따로 기독교와 얼마큼 떨어져서 예수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며 기독교는 갈수록 더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었다. 유란시아의 큰 희망은 예수 유익한 말씀을 새로 확대하여 발표함으로 예수를 새로이 드러내는 가능성에 있으며 그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한 자들의 수많은 집단을 사랑의 봉사로 영적 연합을 이룰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예수에 관한 종교는 다들 아시죠? 네. 그래도 공부 쭉 해봅시다. 우리 이거 다 읽고 그런 건데 지금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서. 오순절이 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 눈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는 딱 빼먹고 예수가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얘기를 되풀이하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뭐를 가르치라고 했는지, 그걸 싹 본론을 빼먹고 껍질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주로 예수님 무슨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저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만 기록하고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는지 기록에 빠져 예, 있어요. 네. 기독교에서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방언하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알맹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그 형제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그걸 하니까 가르치는 하는데. 네. 하니까 저 전파를 하러 나가잖아요. 아프리카로 험한 세상에 전도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있고, 많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라고 헌금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돕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세속의 교육조차도 그 교육이 어떻게 인생의 계획과 인격의 향상을 시작하는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면 이큰 영적 부흥에 도움이 될수 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인생 최대의 목적, 즉 훌륭하고 잘 균형된 인격의 발달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너무 지나친 자아 만족 대신에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위에 종교는 필사적인 일생을 더 충만하고 보람 있게 만드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향상하는데도 영적 자극을 줄지 모른다. 기독교는 즉석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며, 따라서 저속 기여에서 작용해야 한다. 고속 기여의 영적 성과는 예수의 참 종교가 새로 드러나고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던 한 목수의 평범한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시작하여 이것이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고, 다음에 계속하여 로마를 멸망시킨 야마인들을 설득한 것을 보니 기독교는 막강한 종교이다. 바로 이 기독교는 히브리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흐름 전체를 정복했다. 흡수하고 향상시켰다. 다음에 신비교와 이교 사상에 지나치게 젖은 결과로서 1000년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이 기독교는 스스로 살아나서 서양 세계 전체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복했다. 기독교는 충분히 예수 가르침을 담고 있어 자체의 불멸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말이에요. 네. 임시 말이야. 기독교는 즉석에서 만들어진 종교임에 따라서 저속 기여에서 작용해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생겨난 즉석으로 만들어진 종교.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고. 저속 기여라니 에서 작용해야 한다. 시작할 때는 저속 기여에서 작용해야 한다. 자동차를 몰때 발동을 걸고 시작할 때는 저속 기어
난, 서서히. 어, 나중에는 하이웨이에 올라가면 빨리 고속 기어로 갈아야죠. 근데 요새는 전부 자동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하셔서는 아직도 이제 저속 기어를 이제 저속 기어로 갈 단계이죠, 지금 아직까지 네, 고속. 그렇죠. 네.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난 다음에야 고속 기어로 갈수 있는데 아직 시작하는 단계예요.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이거는 313년인가? 그쯤에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황제가 같아요. 기독교 공인.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나 이딕트 오브 밀란. 칙령이죠. 예. 인정한다. 왜냐면 기독교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오래 가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세력이 커져서. 질문 있습니까? 300년 안에 서기 30년서부터 313년인가? 그때까지 거의 300년이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해를 그만두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디오클레시안이 로마 제국이 하도 크니까 이것을 네 개로 나눴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막시미안은 서쪽을 다스리고 그 밑에 시자 언덜링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테트라키를 시작했죠. 테트라는 그리스 말로 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테트라키 사네 명이 네 명이 하는 정치 네 명이 다스리는 나라 테트라크 4분 군주, 4수로 잘라서 그 중에 4분의 1만 다스리는 군주, 테트라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미트라 종교, 신비 종교, 여러 가지 신비 종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신비교 그 예식 관습이 송아지 뭐 이런 거를 그 교회 같은 데서 잡아요. 잡아서 막 피, 목을 따가지고 피가 흘리면은 밑에 내려가서 그 피를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그거, 대속한다고. 예. It's really bloody. 근데 그거는 그 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 사람들의 정말 그랬을까요? 종교 풍습이 거기 잘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옛날 지하에서 초대 기독교인들하고 미트라 종교 신자들하고
예배를 옆에서 보든지 뭐 같은 데서 보든지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식이 비슷해가지고 이 미트라 종교 신자들을 많이 포섭을 했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더 깨달을 수 있기만 하다면 현대인이 새롭고 더 복잡해지는 문제의 해결을 돕는데 훨씬 더 이바지할 수 있다. 기독교가 큰 장애를 겪은 것은 온 세상의 지성인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서양 문명의 사유체계, 산업생활, 도덕 기준의 일부라고 신분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는 뜻하지 않게 이상이 결여된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 자제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양심 없는 권력, 도덕을 모르는 산업을 묵인한 죄책감 밑에서 비틀거리는 사회를 후원하는 듯이 보였다. 서양 문명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국을 칭찬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한국이 그래요? 남의 물건 탐안 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또 옛날에는 돈을 받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예, 그게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좋아요. 예, 마저 읽어주세요. 현대 기독교의 희망은 서양 문명의 사유체계와 산업 정책의 후원을 그만두어야 하며, 한편 아주 용감히 찬양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나사렛 예수로부터 필사 인간이 일찍 들을 수 있던 가장 큰 진리,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랑하는 형제라는 산 복음, 을 다시 배우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람이 형제라는 게 키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당연히 이웃 형제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겠죠. 속죄하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거는 그중에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못된 데 끼어 들어가서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고치느라고 유란세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5의 계시가 나온 거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전반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주에는 뭐 나머지 논문 한 편이 남아 있죠. 예수의 믿음.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거 마치고 나서 뭘 공부할까요? 다음 주에. 1부나 2부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좋죠. 어느 걸 먼저 할까요? 2부를 먼저 할까요? 1부를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편 다른 데 읽든지. 예수님 편은 처음부터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글쎄. 예수님 편을 티칭이 있고 그런 것은 중간 부분부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저 예수님 편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2시간 중에서 한 30분 정도를 예수님 편 읽는데 쓸까요? 아니면 반반 정도 나눠서 3부, 3부와 1, 2부 이렇게 3부와 1, 할까요? 2부를 좀 들어가고 싶은 거였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예, 뭐 3부와 1, 2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3부는 계속하고 1, 2부를 예. 시간을 또좀 할애해서. 얘기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 3부와 4부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실천을 안 하면서 실천을 오케이. 우리가 잘 하지가 못하죠 아직. 아직 맨 마지막 논문 있으니까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죠. 1부는 그 전에 했었어요. 예. 하고 2부를 안한것 같아요. 오케이. 유튜브에 나오진 않지만 1부를 한 2년 반인가 거쳐서 1부를 끝냈거든요. 언제? 저 지금 공부하시는 분그 전에 분들하고. 오케이. 근데 이주영 선생님 어느 부분을 하고 싶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걸 질문하고 싶었는데.